부터는 다시 매진할 생각이다. 외환 위기가 찾아온 1990년대 말, 윤하백은 딸 수연 씨를 통해 더 이상 그림을 팔아 생활비를 줄 수 없으니 홀로 시골로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렇게 하면서 아내와도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아버지, 딸내미 왔어요. 아빠. 어이. 딸내미 왔어요. 오, 우리 딸내미 왔구나. 네. 아이고. 아빠 좋아하는 호박 좀 붙여왔는데. 비 오는데. 네. 저리 가보시라고. 네, 맛있었다. 야, 제가 지금 새붓이랑 지금 CP를 한번 해보려고 이 종이도 별로 내가 옛날에 쓰던 종이가 아니라서 이렇게 해서 쫙 풀기를 쫙 빨아줘요. 사사히 마음을 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을 간다. 어. 이렇게 삐뚤어지기도 하고 딱 세워서 이 먹가는 정서. 화재 이후 종이에 첫 획을 긋는 윤화백. 새로 산 붓과 종이를 시범적으로 사용해보는 중이지만 어느새 몰입해 무아지경이다. 마치 춤을 추듯 붓이 자유롭다. 여기다가 빨간 점으로 다섯 개 똑똑똑똑 찍어주면 매화나무도 되고 여기다도 다른 이파리 되면 뭐 되고 여기다가 이 안에 다 사람을 하나 자그마한 산봉으로 사람 눈보는 큰 나무숲 이렇게 걸어가는 풍경되고 재밌는 거예요. 그림 그린다는 것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인 거예요. 저는 음악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고 그러지만 나는 그림을 그리면은 우선 내가 행복하니까 아니 나도 행복해요. 나도 음악하면 내가 행복해.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그건 당연한 거지. 아버지를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붓을 잡은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행복하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행복한 수연 씨. 아버지의 새 출발을 위해 플룻을 꺼내들었다. 이거 뭐 묻지 뭐가 있습니까? 소금 치고 뭐 간장 치고 나은 반찬에 넣고 약간 이것저것 넣어서 맨 잡탕 소금을 생각했는데 KBS